언제 이렇게 컸을까 우리 아들. 엄마는 너 때문에 이 세상 살아낼 수 있었어. 네가 없었다면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힘들고 외로웠을 거야. 진숙 씨 또 나한테 너무 빠져든다. 남들이 보면 아들 바쁜 줄 알아요. 나 그만 보고 카메라 봐. 아 죄송합니다. 대표님 전화 좀 받아보세요. SL그룹에서 급하다고 연락이 왔어요. 진숙 씨 잠깐만. 저 독사진 좀 부탁해도 될까요? 증명사진이요? 아니면 여권사진이요? 영정사진이요. 에이 이렇게 젊고 고운 분이 무슨 영정사진이에요? 증명사진 필요하신 거죠? 네 그래요. 자 어깨 좀 펴시고 턱 살짝 당기시고. 그래 그 찌라시 추천은 좀 알아봤나? 공천을 노리는 상대 후보 쪽이 아닐까 하는데 찌라시라는 게 워낙 최초 유포자를 밝히기가 어려워서요. 그래도 좀 더 알아봐. 괜한 흑색 선전에 놀아날 필요 없잖아. 알겠습니다. 상대 후보 쪽이라. 일을 벌인 게 어느 쪽이든 진숙이와 연관이 있을 거야.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내용의 찌라시가 돌 리 없잖아. 어 나야. 강진숙 그 사람 좀 알아보라는 거 어떻게 됐어? 그래 그러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알아봐. 이거 잘 나왔네. 어? 이것도 잘 나왔다. 아 나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완벽하니까 고를 수가 없잖아. 아.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어? 이렇게 젊고 고운 분이 무슨 영정사진이에요? 홍물